A legendary sports commentator in the history of Korean baseball, it's Hwang Woo-yeon, who is the top baseball commentator beloved by baseball fans with his approachable and scientific commentary. 한국 프로야구 관중 수가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네, 조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좀 더 확고하게 기반을 잘 다져야 된다. Having started his career as a promising baseball player, he retired due to an injury and then became a coach and later a top baseball commentator. 언젠가는 야구도 무슨 컵을 하나 만들어야 한국 최고. 그 소리를 좀 한번 듣고 싶어요. As a man who has devoted himself to the development of Korean baseball, he is now providing support in the field of sports in and outside of Korea. Commentator Hwang Woo-yeon reflects on the chapters of his 37-year-long career with the Korean Professional Baseball League on today's Heart to Heart. season을 맞아서 허구연 야구 해설위원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예. 네, 드디어 이제 야구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뭐 시작됐죠? 네, 이미 시작됐습니다. 네. 네, 이번 2019 한국 프로야구 개막전 어떻게 보셨나요? 이제 실은 많은 팬들이 이제 뚜껑을 열면 뭐 어느 정도 이 전력이 강화됐느냐, 뭐 어떤 선수가 어떻게 했냐 그런 네. 관심이 많이 쏠리는데 실은 제가 개막전에서 느낀 거는 창원의 새로운 야구장이 이제 오픈을 했기 때문에 네. 역대 최다 관중이 오셨거든요. 네, 그게 그래도 가장 좀 인상적이었다 봐야 되겠고 네. 또 하나는 이제 인기팀과 비인기팀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상존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기아가 2연패를 당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충격받은 개막전이었습니다. 이렇게 위원님께 좀 추천을 받고 싶은데 올 네. 시즌 주목해야 할 프로야구 관전 포인트가 있다면 뭔가요? 관전 포인트가 네. 상당히 많습니다. 실은 우리 국내 프로야구 팀이 10개 구단이 있는데 네. 감독들이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SK 와이면서 연경재 감독이라든지 롯데제한체의 양상문 감독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야구 칼라가 다른 기존 감독과 좀 달라요. 네. 이 10개 구단 감독의 칼라가 좀 달라야 돼요. 그래 빨주노초 파란보 뭐 이 무지개처럼 이렇게 돼 재미가 있지. 네네. 똑같은 패턴으로 하면 재미가 없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많이 다양해졌다. 이제 그런 게 뭐 이제 야구에 관한 생각 철학의 차이도 있겠지만은 저는 그런 게 나쁘게 안 봐요. 네. 왜냐하면 서로의 입장이 있는데 그런 게 좀 있어야 재밌는 거예요, 맞아요. 사실은. 그런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네, 그죠? 네, 네. 뭐 청문회인데 그냥 넘어가면 재미없잖아요. 그렇죠. 그건 똑같은데요. 오늘 쭉 야구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특히나 지금 말씀해 주시는 이야기 그리고 끝까지 아마 야구 팬들은 네. 귀를 쫑긋 세우고 들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야구에 대해서 아주 조금 알거든요. 예. 많이는 모릅니다. 예. 하지만 관심은 있어요. 예. 한국 프로 야구와 이제 메이저리그의 차이를 좀 설명을 해 주신다면 좀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를 처음 접한 게 1984년도에 플로리다에 있는 베로비치 다저타운의 스프링 트레이닝 캠프장을 갔어요. 아, 네. 야구인 최초로 가서 이제 한 4주 정도 있다가 왔는데 그때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야구를 했지만 놀란 게 와, 이 야구장이 이렇고 메이저리그가 이렇구나. 우리 국내 프로야구는 82년도에 출발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는 프로 야구라고 하지만은 실은 실험 야구에 가까운 수준에서 이제 프로로 간 거고 네. 메이저리그 이미 그렇게 이제 가 있었으니까 엄청난 차이를 느꼈고 제가 중계 방송할 때 이제 스포츠 산업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말 그대로 메이저리그는 산업이에요. 우리나라는 삼성, LG, SK, 롯데 이런 대그룹이 야구단을 보유해가지고 네. 소유를 하면서 그게 투자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미국은 자생력을 가지고 야구로 가지고 산업으로 하고 있고 네네. 우리는 그룹의 예전에는 홍보 수단, 요즘은 이제 그룹에 따라서는 뭐 사회 공헌한다 네. 이런 이제 분위기 속인데 이걸 이제 빨리 바꿔야 돼요. 사실 동양과 서양 뭐 메이저리그를 포함한 이 야구 문화라는 것도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특히 한국 야구 문화만 봐도 굉장히 좀 독특하고 특이하고.
재밌잖아요. 이 그러니까, 문화 차이는 어떤가요? 네. 제가 이제 하기 전에 우리 제니프 씨에게 양키 스타디움 가봤는지 근데 안 가봤다 그래서 제가 예. 그러면 만일 양키 스타디움이나 미국에서 메이저리그 야구를 많이 보셨으면은 네. 금방 차이점 느낄 거예요. 아하. 미국 메이저리그는 네. 오디오로 다 오는 거예요. 빠바바바바빵 하면 와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미국 야구는 이제 그렇게 이제 앉아서 보면서 그냥 음향에 의해서 막 하는 거고 네, 네. 우리나라 야구는 잘 아시겠지만 제가 이제 그 표현을 제일 먼저 했는데 사진 야구장이 워낙 뜨고 있습니다 옛날에 그래서 세계에서 제일 큰 노래방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아, 네. 왜냐하면 우리처럼 노래를 많이 부르는 야구 관객은 없어요. 그건 세계 어느 나라도 없어요. 아. 유럽 축구 가도 응원 구호는 할지 모르겠죠. 우리는 막 노래를 다 부르네. 남행 열차에 뭐 맞아요, 그러고 네. 뭐 그게 너무 그런 게 이제 재미있어하잖아요. 특히 관전하는 차이가 많이 난다. 그리고 이제 야구 자체만 보면은 네. 야구는 역전 재역전이 가능한 거거든요. 시간 제한의 스포츠가 아니에요. 횟수 제한이에요. 네. 그러니까 넉점을 뒤져 있더라도 9회 말에 투아웃 이후에 타점을 넣어가지고 그렇죠. 역전을 시킬 수 있는데 야구에 묘미가 있는데 네. 동양 야구는 요즘은 많이 달라진데 아직도 일본은 좀 그래요. 석점을 이기는데 네. 이걸 9회 역전패를 당하면은 엄청난 사건이 되는 거예요. 감독이 혼나죠. 그러니까 재역전이나 역전을 허용하지 않는 야구의 몸에 매여 있어요. 미국은 그렇지 않아요. 하던 패턴대로 하면서 네. 어떻게 보면 역전의 가능성의 여지도 있는 거예요. 그래 뭐 재미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많이 달라지지만 그런 야구 문화의 차이도 있는 거죠. 네. 사실 한국 프로야구 관중 수가 이렇게 매년 증가하고 있는데 네. 뭐 매니아층도 그만큼 많아진다는 얘기겠죠? 네. 이제 17년에 840만 명, 18년에는 807만 명. 그러니까 800만 관중을 이제 돌파를 했습니다. 네.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예전에 비해서 많이 신장된 이유는 예전에 대구의 삼성라이온즈 구장은 만 원이 되면 만 명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리 해도 만 명 이상을 넘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런 두께면 72만 명밖에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2만 5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이날부터 해서 공휴일 뭐 이럴 때 주말에 이제 관중들이 많이 오니까 관중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팀 네. 수도 많이 늘어난다. 근데 실은 정확하게 하면은 관중석의 어떤 점유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런 걸 따져야 되고 네. 구장이 커진 만큼 그 늘어나는 비율이 과연 실질적으로 팬이 증가하고 있느냐 이것을 야구계가 제대로 잘 알아야 된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금년에도 조금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네. 지금 800만 관중이 돌파됐다 가지고 이렇게 좋아할 게 아니고 좀 더 확고하게 이제 기반을 잘 다져야 된다고 봐요. 네. 이렇게 야구 해설을 꽤 오랫동안 해오셨는데 얼마 동안 해오셨고 또 어떻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야구를 했는데 네. 프로 야구는 82년부터 출범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다리를 다치고 그만두고 고교 야구 중계를 가끔 해달라 그랬어요. 그게 이제 동아 방송인데 네. 그거 가끔 해줬어요. 그리고 프로 야구 출범하면서 그 당시는 저는 이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었어요. 야구를 이제 그만두고 해설을 한번 해달라 그래서 네. 저는 일회성으로 생각했어요. 주말에 가서 한 번만 해주는 거 출범할 때. 그래 이제 해설을 했는데 뭐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MBC에서 이제 해설을 하게 된 거죠. 이렇게 선수 생활을 또 하시다가 76년도에 한일 예. 올스타전에서 또 다리 부상 예, 예. 당하셔서 이제 예. 은퇴를 하게 되셨어요. 예. 어느 정도로 큰 부상? 뭐 제가 이 화면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도 흉터가 지금도 엄청나게 크죠. 그러니까 이게 정강이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거든요. 여기 딱 부러졌거든요. 지금도 흉터 크게 남아 있는데 네. 이게 이 슬라이딩 하는데 부딪혀가지고 빡 소리가 나면서 이게 이 보면 이 큰 뼈가 있고 네네. 뒤에 닭다리 같은 작은 뼈가 두 개 다 부러졌어요. 둘 다. 엄청나게 큰 부상이었어요. 그래서 수술을 네 차례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야구를 이제 그만두게 된 거죠. 근데 그 당시 제가 정말 야구를 잘할 때였어요. 네. 막 피크로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딱 다쳤는데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은 그게 인생의 터닝 포인트였다. 그게 그때 안 다쳤으면은 제가 지금 해설을 하지 않고 네. 뭐
뭐 코치나 감독 하다 또 몇 번 잘리고 뭐 왔다 갔다 했을지도 모르고 어릴 때부터 해왔던 야구를 뭐 이 한참 잘할 때 다치면 엄청난 충격을 받았는데 네. 거기서 실망하고 좌절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공부를 하고 그럼 강의를 해보자. 네. 그래서 막 공부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 정말로 뭐 절망은 없다. 아, 새로운 걸 자꾸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사람 일은 모른다고 하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감독 생활도 짧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선수 네. 생활도 네. 하시다가 이제 감독 생활도 짧게 하시고 근데 감독직을 다시 좀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은 혹시 네. 하셨다면은 아, 전혀 안 하셨죠. 제의도 많이 받으신 걸로 네, 제가 알고 이게 있는데. 이게 84년 만에 감독을 할 때는 사실 MB 청룡에서 먼저 해달 하자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근데 이제 청보에서 와가지고 계속 한 달간 와서 시즌 끝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사정에서 했는데 1년 만에 이제 그만뒀어요. 1년 만에 그만둘 수밖에 없는 게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35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코치들은 다 제 선배들이에요. 그리고 선수 중에도 저보다 한두 해 아래들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 동양적인 사고에서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은 나이 어린 감독을 베테랑 코치들이 잘 이렇게 보좌를 하고 팀워크 좋고 한데 그 당시만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감독을 했는데 1년 만에 뭐 이제 워낙 부족한 점이 많아가지고 그만두고 쫓겨났는데 거기에서 또 제가 많이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가서 롯데 자이언츠 코치 3년 하고 미국에서 마이너리그 로빈 코치를 네. 이제 했거든요. 토론토 블루제이스에. 거기에서 정말로 많은 걸 보고 배우고 느끼고 네. 한 거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을 정립하는 계기가 된 게 1990년 그때예요. 미국에서. 아, 한국에 돌아가면 뭘 할 것이냐. 네. 그래서 저는 해설을 계속 하겠다. 네. 해설을 통해서 한국 야구 발전에 이바지하는 게 내가 해야 될 몫이 아닌가. 왜냐하면 감독은 쟤보다 잘할 수 있는 선후배들이 많고 네. 또 서로 하려고 그래요. 왜 돈을 많이 주니까. 근데 저는 해설로서 좀 이바지하자. 그리고 네. 인생에서 우리가 명예, 권력, 금력, 금력, 그죠? 되게 그 세 개를 꼽잖아요. 저는 명예를 추구하자. 그래서 사실 그 다음에 감독 저희가 명문고등 한 네 차례 네. 왔어요. 네. 근데 제가 다 안 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저는 그 소질이 없다.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안 와요 감독 네. 저희가. 이게 한국 야구 발전을 위해 예. 뭐 여러 활동들을 이제 예. 해 오셨고 지금도 하고 계시는데 그 야구 용어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하셨어요. 예. 이거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올바른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예. 정확한 용어라고 해야 될까요? 이 이야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1982년도 한국 야구가 이제 출범을 했는데 MBC에서 이제 PD, 네. 뭐 아나운서, 해설자 이렇게 이제 예, 미팅을 했습니다. 근데 다른 것보다도 용어를 바꿔야 된다. 네. 야구 용어를 지금 일본식이 많은데 이 일본식 야구 용어를 바꾸지 않고는 이게 무슨 독립국가냐. 그죠? 은어를 지배당하면 안 된다. 근데 나는 국어학자가 아니니까 야구만큼은 지금부터 바꾸지 않으면 이제 영원히 나는 못 바꾼다고 생각한다. 아, 그렇기 네. 때문에 그때 MBC가 이제 수, 토, 일 세 차례나 라이브 중계를 했거든요. 네. 우리가 그런 걸 하면서 또 팬들에게 이해를 시키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용어를 일본식 그 용어를 다 바꿔버렸어요. 그럼 난리가 났죠. 제가 국제대회에 나가가지고요. 볼넷이 됐어요. Base on balls. 뭐 그러면 심판이 어떻게 하면 3 ball 1 strike, ball 4 그럽니다. 네 번째 볼이다. 네. 그럼 그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뭐 쉽게 해서 뭐 4볼 묶고 그럼 얘들이 못 알아듣죠. 네. 그 다음에 히트 바이 피치드 볼. 투수 같은 게 몸이 맞으면은 네, 네. 히트 바이 피치인데 그게 우리나라에서는 뭐라고? 데드 볼로 했어요. 데드. 죽을 사자에다 공구자. 네. 네. 그러니까 일본 친구들이 쓰는 게 죽은 공, 데드 볼. 국제대회 할 때 뭐 데드 볼 그러면 심판이 뭐? 묻는 거예요. 네. 그건 난 좀 알고 보면 우리가 일제 강점기에 있었다는 게 다 드러나잖아요. 네. 난 다른 건 못. 그래서 그걸 용어를 바꾸니까 아우, 난리가 났습니다. 제가요, 제 나오고 나서 그렇게 많이 맞아보기 처음이에요. 칼럼에 사슬에 그냥 나는 주된 내용이 뭐냐. 아, 젊은 해설자가 하나 나와가지고 왜 사람들을 이렇게 헷갈리게 만드느냐. 그걸 왜 뭐 바꿔야 되느냐. 이런 투죠. 네. 그거 한다고 한 몇 년간 고생보다 욕을 많이 얻어먹었어요.
자, 이쯤에서 의원님의 야구 인생이 담긴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잠시 보고 계속해서 예.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Retirement as an injured player and uneasy career as a manager were the times that tested his strength of character. His willingness to overcome such difficulties was what made him a top Korean baseball commentator. With his undying passion for baseball, Hwang Woo-yeon is still devoted to baseball development both within and outside Korea. We now shed light on his current involvement in the field. Hanguk 야구 발전을 위해서 네. 아까도 잠시 말씀하셨지만 정말 여러 활동들을 하고 계시는데 사실 그중에서도 인프라를 굉장히 중요시하세요. 네. 인프라의 중요성을 중계방송 때문에 이렇게 강조를 해오셔서 또 네. 허프라라는 별칭도 생겼어요. 혹시 그렇게 강조하시는 데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가 1984년도에 베로비치 다저타운을 갔는데 야구장이 제대로 뒷받침 안 되면은 그때 생각은 절대 성공할 수 없구나 하는 걸 느꼈어요. 진짜 요즘 와서 제일 기분이 금년에도 사실 제가 제일 기분 좋은 게요. 네. 창원에 창원 NC 파크가 만들어진 거예요. 개장을 했잖아요. 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야구장은 갖춰졌구나. 네. 이제 대전 하나만 남았는데. 대전도 지금 하기로 이미 결정을 작년에 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금년에 이제 그 지금 있는 구장에다가 헐고 하겠다 그랬거든요. 그게 제가 에피소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네. 이 대전 구장은요. 대전시는 그 시장 역대 시장들에게 찾아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반응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대전 구장을 한 십몇 년 하다가 이제 기브업을 했습니다. 아, 여기는 안 되는 거구나. 네. 그 이제 작년입니다. 1918년도 지자체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 지자체장, 시장 선거가 있는데. 근데 한 달 전에 됐는데 누구도 대전구장에 대해서 공약을 건 후보도 없고 네. 야구에도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그랬습니다. 뭐 찾아보면 인터넷 나오시겠지만은 왜 우리 야구가 야구계가 꼭 대전에서만 하나의 글서가 해야 되느냐. 아, 천안하고 청주에서 야구장을 지어준다는데 지어주면은 연고를 옮기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발칵 뒤집었습니다. 그날에 아마 한 뉴스가 그거였어요. 네. 그래서 시장 후보 내가 알기로는 네 분이 다 자기가 시장이 되면은 야구장을 지켜서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금년 1년 만에 네. 그 공약을 지금 실행이 된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은 사실 이 체육 분야 예산은요 항상 뒷전에 밀리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원 네. NC파크도 이제 미국에서 야구장 안 가보셨다 그러는데 네? 한국에 지어진 야구장 중에서 네. 메이저리그 스타일로 유일하게 지어진 게 창원의 NC파크예요. 아. 그라운드 레벨, 야구장이 지하로 가 있잖아요. 네네. 미국은 다 그렇게 되죠. 그게 공사비도 적게 들고 네. 지나가는 사람들을 다 볼 수 있고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아. 이제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이제 뭐 인프라에 관심이 많다고 해가지고 예, 그렇게 붙여줬는데 그래도 아직 또 끝나지 않은 게 사람이 욕심이 또 생기는 게요. 이제 남은 게 서울하고 부산이에요. 네. 이 올드 패션 이 구장을 이제 새로 짓게끔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좀 얘기를 해야 돼. 이렇게 국내 야구뿐만 아니라 이제 해외 네. 야구 발전을 위해서도 굉장히 지금 애를 쓰고 계시는데 아, 캄보디아 그리고 비에트남 등 야구 네. 지원이 필요한 국가에 이렇게 자비를 들여서 후원을 또 하고 계세요. 네. 네. 조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그 저는 우리가 베이징 올림픽에 우승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뭐 야구 강국인데 지금 뭐 세계 랭킹 탑 3, 4에 들어가거든요. 네. 근데 제가 느끼는 거는 뭐냐면은 참 우리나라는 얌체 국가라고 생각돼요. 네. 왜냐하면은 베풀 줄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지금 원조를 하는 나라로 바뀌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동남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일본은 그걸 많이 해요. 야구 보급을. 근데 우리는 하는 데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는 올림픽 가서 금메달만 따고 막 이것만 하는 거지 진짜 세계 야구 발전을 위해서 뭐 하고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캄보디아를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 차이나 반도가 있는데
캄보디아하고 베트남은 야구가 없는 나라, 야구를 모르는 나라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김기랭 교수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이제 프놈펜 왕립대학 가가지고 뭐 교수님이 이제 야구단을 만들어 야구를 가르치기로 했다. 아, 네. 그 소식을 듣고 제가 지원을 해드렸는데 이제 하다가 보니까 그 교수님이 야구장 하나 지어 야구장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랬어요. 근데 사실 야구장을 뭐 누구에게 얘기하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제 가진 재산의 몇 분의 1을 도네이션을 한 거예요. 와우. 그래서 지금 프놈펜 밑에 국제 사이즈 야구장이 하나 있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원래 타일랜드, 태국은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베트남 하죠, 캄보디아 하죠, 위에 있는 라오스하고 네. 미얀마가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미얀마는 옛날에 야구를 하다가 안 했어요. 네. 미얀마가 활성화되면은 이 5개국이 모여가지고 야구를 할 수가 있어요. 네. 그 이제 박항서 감독이 축구 스즈키 컵 우승해가지고 뭐 시끌벅적했잖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야구도 무슨 컵을 하나 만들어야 된다. 그지 아리랑 컵 같으면 아리랑 네. 컵을 하나 만 이 컵이 아니고 뭐 그지 네. 아니고 아리랑 컵을 만들어가지고 했을 때 이제 역사가 쌓이면 아 이 인도 차이나의 이 야구 아시안 컵 뭐 무슨 컵은 네. 한국이 했구나. 네. 전 그 소리를 좀 한번 듣고 싶어요. 네, 네. 아 정말 멋질 것 예. 같아요. 이렇게 뭐. 사람들과 인연에 대해서도 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야구로 인한 야구를 통해 이제 맺게 된 인연들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현역 선수들 중에서 혹시 위원님에게 있어서 좀 가장 아끼는 선수가 있다면 아니면 뭐 최고 선수는 누구다라고 할 만한 선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게 팬파단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하면은 이제 많은 팬들이 10개 구단이 있으니까 다 네. 팬들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자기 선수 안에 좀 이제 팬파다 그래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실은 뭐 다 어린 선수들과 다 좋아하죠. 좋아하는데 가장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은 강민호예요. 아, 왜요? 왜 그러냐면은 네. 강민호 선수가 FA가 돼가지고 이제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되는데 제가 한 10명 가까운 선수에게 얘기했습니다. 뭐를 도네이션을 해라. 네. 근데 그걸 뭐 야구 도구나 이렇게 조금 사주고 이런 것보다 너 이름으로 야구장을 만드는 게 굉장히 보람이 있을 거다. 그런데 딱 이틀 만에 결정한 게 강민호 선수예요. 네. 그래서 양산에 가면은 강민호 야구장이 있습니다. 그럼 네네. 어린애들이 와서 놀고 고등학교 팀이 거기서 연습하고 동호인 야구인들이 거기서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 이 강민호 선수가 받은 만큼 베풀 줄을 알구나. 예, 그래서 강민호 선수 굉장히 좋아하고 네. 그 다음에 뭐 가장 잘하는 선수는 많잖아요. 뭐 이대호, 박병호, 김광현, 뭐 양현조 이런 선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박병호가 참 대단하다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은 처음에 빛을 못 보다가 이제 스타가 됐고 또 네. 미국 메이저리그까지 어쨌든 갔다 왔어 또 하고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선수가 보면은 매너라든지 네. 품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야구만 잘하는 선수는 제법 있지만은 네. 예? 야구도 잘하는 선수 그러니까 다른 걸 갖추고 그 대표적인 선수 중 한 명이 박병호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도 박병호 선수 좋아합니다. 아, 예. 네, 아주 좋아요. 품성이 좋습니다. 네네. 예. 저렇게 인생의 절반 이상을 야구인으로 예. 사셨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실 텐데 현재 지금 위원님은 뭐 1루, 2루, 3루 혹은 지금 홈이잖아요. 어디쯤이라고 지금 이제 생각하세요? 3루를 돌아가지고 3루하고 홈플레이트 중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해설을 이제 더 오래 하기가 쉽지는 않잖아요. 왜냐하면은 저는 뭐 KBO 리그, 또 메이저 리그, 뭐 일본 야구 다 봐야 되거든요. 네. 뭐 내일 새벽도 이제 그 유엔진 중계방송 하니까 새벽 3시에 이제 출발해야 되는데 네. 그러면 이걸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정말로 모든 걸 그게 다 쏟아부어야 돼요. 많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정말로 메이저리그 보고 한국 야구 보고 일본 야구 보고 이러니까 계속 해야 되니까 이게 이제 그 체력이 언제까지 따라갈지 네.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 부분 지금 한 3루를 돌아가지고 이제 홈으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아, 이렇게 시간이 금세 가버렸네요. 예. 이제 뭐 바쁘신 일정에도 정말 이렇게 지금 야구 시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함께 해주셨는데 야구 발전을 위해서 예. 계속해서 오래오래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예. 오늘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뭐
재밌는 얘기가 좀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전쟁.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